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월악산자락에 있는 매매가 1억 329평의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소개 토지의 항공사진 지형도입니다. 주택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주택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주택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주택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주택지에 인접한 작은 계곡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이 뒤쪽으로 2차선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5분을 진행하면 알칼리성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수안보 온천이 나오고 25분을 진행하면 충주도심이 나오고요. 우회전을 하여 5분을 진행하면 월악산과 송계 계곡이 나옵니다. 요 아래 판판한 밭 밑으로 나 있는 마을 도로를 통해 주택지로 진입을 한 것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도로를 왼쪽에 두고 길쭉하게 뻗은 밭이 오늘의 소개 토지인 겁니다. 오늘의 소개 토지는 여러분께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을 드리는 중인데요. 용도지역 보전관리에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29평입니다. 지형은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은 평지형인데요. 동서의 평균 가로폭은 약 18m 정도가 되고요. 남북의 평균 세로폭은 약 48m 정도가 되네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지의 둘레는 이곳에서 나온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서 정돈을 했네요. 요 지점이 토지의 북동쪽 꼭지점이 되겠고요. 이제 토지의 동측으로 길게 접한 마을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진행하며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마을 군락에서 약 300여 미터 정도 매떨어진 곳이고요. 요 택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요 마을에서는 산 아래 가장 끝집이 될 듯 싶은데요. 다행히도 요 주택지에 인접하여 좀 전에 보신 신축주택이 한 채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덜 심심할 듯 싶네요. 그나저나 먼 밭이 왠가 돌투성이인데요. 이런 밭에 뭔 농사가 되겠나 싶으시죠? 촬영하러 갔을 때 요 택지 아래에 농사지은 콩을 수확하시는 어르신을 만나 배웠는데 두부 만드는 콩을 한가득 수레에 실으시면서 이런 땅이 원래 농사는 더 잘 돼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르신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주택지의 남동쪽 꼭지점에 도착했네요. 주택지와 경계하여 조그만 계곡이 있는데요. 요 위로는 인공물이 오염원이 없어 물은 깨끗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
아쉽게도 수량이 쫄쫄이네요. 다시 한번 방향을 말씀드리면 계곡이 있는 이쪽이 남쪽 방향인 거고요. 마을이 있는 이쪽이 북쪽 방향인 겁니다. 이제 밭의 안으로 들어가서 북쪽 방향으로 걸으며 촬영을 하고는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토지의 동쪽 경계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서쪽 경계에도 석축이 쌓여져 있고요. 서쪽 석축의 위로는 임야인데요. 구기름에 접한 농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석축 위의 임야는 아쉽게도 개인 소유입니다. 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향은 바로 코앞의 앞산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는 없으니 남향과 북향이 가능할 텐데요. 이쪽의 북쪽 방향이 더 트인 맛이 있어 북향으로 건축을 해도 무방은 하겠으나 주택의 방향은 아무리 뭐니뭐니 해도 남향 주택을 지어야겠죠. 저 앞에 보이는 주택은 동쪽으로 나름 트인 맛이 있어 동향으로 주택을 지었고요. 광역상수관이 저 주택의 아래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소개 주택지에는 아무래도 남향의 주택이 어울릴 듯 하죠. 동쪽과 서쪽으로 야트막한 산이 감싸주고 있고요. 남쪽으로 멀찌감치 먼 산이 조망도 되고요. 작은아마 개울도 접해 있고요. 그죠? 전원주택지로 고려해 보세요. 특급 온천수 수안보 온천과 초1급수 월악산 송계계곡이 근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1086제곱미터 329평이고요. 수지지는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4m 도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준직사각 장평지형이고요. 방향은 남향, 동향, 북향이 가능하겠네요.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49,000원, 평당 매매가는 30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1억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를 기준하여 수안보 온천까지 10분, 월악산 송계계곡까지 10분, 충주 도심까지 30여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2차선에서 5분 정도 안쪽의 조용한 시골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